안녕하십니까. 중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최후의 전사인 아내가 결국 두손다 들고 마음을 완전히 비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자면, 이제 아내마저 가정을 포기했다는 거죠. 아내가 두 손을 들고 끝내 마음을 접었습니다만, 정확히 말하자면, 남편이 아내를 등떠밀어 마음을 떠나게 한 것과 진배없습니다. 오늘은 남편이 아내를 실망시켜서 어쩔 수 없이 아내가 남편을 마음에서 떠나보내는 결정적인 이유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여전히 안 하시는 분들 계세요? 오늘은 꼭 누르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점부터 아내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하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항상 남편만 바라보고 남편의 심술궂은 행동과 쓴소리에도 집에서 더큰 소리 나지 않도록 정정긍긍하고 애만 태우던 아내였었거든요. 남편이 큰 소리라도 내면 아이가 듣고 불안해할까봐 남편과 아이 방을 번갈아 보며 어찌할 바 모르던 아내였죠. 하지만 이젠 그런 아내의 모습이 싹 사라졌습니다. 웃음기 없는 얼굴은 물론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아내의 쌩한 모습에 그제서야 남편은 아내를 달래보려고 해보지만 그건 떠난 버스에 손 흔들기일 뿐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린 거죠. 아, 이 새끼 이젠 희망 없구나. 마음 고생하면서도 놓지 않던 그한 가닥 희망의 끈을 놓아버린 겁니다. 남편에게 기대를 완전히 접은 거죠, 이젠. 그렇다고 해서 아내들이 항상 이럴 때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정상 함께 살기로 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육신만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고 영혼은 이미 집을 떠난 거죠. 그러니 웃음이 사라진 것이고 얼굴에 표정 하나 없습니다. 이제부터 기고만장했던 남편은 싸늘하다 못해 얼어붙은 동토에서 살아야 하는 개고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남편 인생의 끝물을 빙하기가 시작된 거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이, 뭐, 마음 떠난 게 대수냐? 아내의 육신이 집에 있으면 됐지 하는 이 어리석은 남편에게 한 말씀 드리자면, 남자는 사랑하지 않는 여자와도 뭐 단순히 욕정을 풀기 위해서 합체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몸과 사랑은 뭐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니, 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하지만 여자에게는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열려야 그 다음에 몸을 여는 그런 순서거든요. 바로 마음이 몸을 여는 열쇠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여자는 몸을 주지 못해요. 주고 싶어도. 안 돼, 그건. 그러니 아내가 남편에게 마음을 굳게 닫았다는 것은 더 이상 남편과의 잠자리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몸이 먼저인 남편에게 있어 아내가 집에서 함께 살고 있다 하더라도 접근 불가의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마음이 닫힌 아내와 함께 산다는 것은 남편에게 끝도 모를 고난의 행군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휴, 힘들죠, 이거. 이제부터 남편에게서 아내의 마음이 떠나게 된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이유. 탑 4.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입니다. 남편의 외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결혼 생활을 기반부터 흔드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아내는 그동안 남편이 해주었던 행동이나 말, 그리고 약속 등이 얼마나 가식적이고 위선적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죠. 남편의 외도로 입게 되는 아내의 정신적 내상은 깊고 치명적이어서 문신처럼 그냥 아로 새겨집니다. 세상 남자 다 바람펴도 내 남편만은 안 그럴 거라는 굳건한 믿음이 철저하게 기만당하고 배신당함으로써 얻은 그 충격은 아내의 남은 인생 내내 트라우마로 괴롭히게 되죠. 남편은 상간녀를 사랑하지 않는다,
별 관계도 아니고 그냥 한두 번 만나서 그냥 잠깐뿐이다라고 둘러대기 일쑤지만 그 말은 수컷들의 세계에서나 이해될 수 있는 말이고 아내들의 정신 세계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행동인 겁니다. 다른 여자에게 온갖 달콤한 말을 나불거렸을 남편의 입술, 다른 여자를 보듬었을 남편의 손, 다른 여자와 섞었을 그 더러운 몸으로 집에 돌아와 자신에게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몸을 더듬고 또 자신의 몸 안으로 들어왔을 그 남편을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이가 갈리겠죠. 아내는 더럽고 뻔뻔한 남편에게 마음을 닫아버리기로 결심합니다. 아니, 마음을 열어주고 싶어도 도저히 그럴 수 없는 늪에 빠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는 이유, 탑 3, 세 번째. 남편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을 때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가장으로서 가정을 보살피는데 온 관심을 기울여주기를 기대합니다. 또 그것이 누구라도 부정할 수 없는 지극히 평범한 남편의 역할 아니겠어요? 하지만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거기에 더해 노력조차 하지 않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무능하기 이를 데 없어 자발적 실업자로 살면서 술과 오락, 도박에 빠져서 사는 놈들이 꽤 됩니다. 아, 멋진 놈들이에요. 여성 연예인들이 사업가네 하는 남자랑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경우에 대부분도 이 범주에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 돈잘 버는 연예인 아내를 믿고 사업을 벌여도 아주 매눈도 있고 하니 크고 번듯하게 차도 좋은 거로 뽑아야 하고 그러다 결국 빚을 수십억씩 지게 되죠. 연예인 아내는 자신만 믿고 뜬구름 잡는 남편 뒤치다꺼리만 하다가 결국 아이 양육권을 얻기 위해 남편 빚다 떠안는 조건으로 이혼을 합니다. 또 다른 케이스는 계속되는 남편의 외도일 거예요. 처음 남편이 외도하게 되면 주위 사람들은 물론이고 친정 어머니마저 야야야야 남자들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다 그럴 수 있으니까 한번 실수하는 것은 참아주라고 합니다. 곧 돌아온다고. 그리고 남편 너무 험하게 다루지 말고, 응? 친절하게 하고 예쁘게 하고 아양도 떨고 좀 속옷도 바꿔 입고 좀 그래 보라고. 응? 근데 그게 아내 탓이 아닐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게 한두 번 참아주다 보니 남편은 어느새 습관성 외도를 저지릅니다. 이 여자 저 여자 갈아타면서 아내의 속을 계속 썩이죠. 지칠 대로 지친 아내는 이제 남편이 개과천선해서 새 사람 될 기대를 접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닫아버리죠.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는 이유, 탑 2. 성적 불만족입니다. 여자 나이 40대는 빠르게 폐경기를 시작하는 그 호르몬 변화로 아내의 몸은 진통을 겪고 심리적으로는 여자로서의 인생이 끝나간다는 젊음이 가고 있다는 불안, 초조감이 엄습해옵니다. 이 가눌 수 없는 아내의 불안과 아쉬움을 남편은 토닥거려 주기는커녕 부부 사이의 정다운 대화는 점점 줄어가고 있고 달콤한 잠자리는 아마도 백만 년 전의 일이 아니었을까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피곤하다며 돌아눕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40대 아내는 더 초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젠 남편이 자신에게서 더 이상의 성적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혹시 집 밖에서 다른 여자가 생긴 건 아닌지, 밑도 끝도 없는 불안증이 가슴에서 불기처럼 일어나고 얼굴마저 화끈거리죠. 이뿐이 수술 후에 남편의 귀가가 빨라졌고, 뭐 집에서 아내의 손을 한시도 놓지 못할 만큼 부부 사이가 더 좋아졌다는 한 친구의 자랑이 아주 더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이뿐이 수술 후에 바람폈던 남편이 돌아와 살갑게 굴고 이런저런 살림살이도 싹 바꿔줄 정도로 애정을 쏟아붓는다는 그런 얘기를 귀뜸으로 들었었는데 이제 그 이야기가 왠지 마음을 흔들기도 하죠. 그도 그럴 것이 성적인 관점에서 보면 40대 여성은 최고의 황금기를 보내는 시기거든요. 합체의 참맛을 알뿐 아니라 성감도 굉장히 강렬해져서 아주 합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개방적이고요. 하지만 이 무심한 남편들 때문에 40대의 아내들은 성적 불만족으로 무미건조하고 아직 여자로서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싶은데도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니 가슴 한복판에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 같다고 호소를 합니다. 하지만 위기는 언제나 기회와 함께 오는 법. 이대로 주저앉을 대안의 딸들이 아닙니다. 40대의 아내도 탈출구는 있거든요. 손타던 아이들도 성장해서 더 이상 엄마의 관리가 필요하지 않으니 아내의 시간은 점점 널널해집니다. 경제적으로도 30대엔 비교가 안 될 만큼 안정적이 되었고요. 결혼 전 연애 시절과는 달리 이젠 경제적으로 남성들에게 의존할 필요 없기 때문에 점점 초라해져가는 남편보다는 아유 차라리 그 귀여운 연하의 남자들과도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아내는 남편에 대한 기대를 접고 새 길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는 이유, 탑 1, 사랑받지 못해 외로울 때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제일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화이고 애정 표현입니다. 연애 시절 그렇게 얘기를 잘 들어주고 맞장구도 쳐주고 더 많은 얘기를 듣고 싶어하던 남편은 결혼 생활 이후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기는커녕 무슨 말만 하면 말허리를 끊고 들어와서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 타박을 놓기 일쑤입니다. 그게 왜 말이 안 돼? 아내와의 대화에서 무슨 논리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습니까 지금? 아내는 그저 남편 얼굴 바라보고 하루에 있었던 일 제잘제잘 얘기하고 싶을 뿐이에요. 호시탐탐 몸만 요구하는 남편들과는 달리 아내는 정겨운 대화와 애정 표현을 원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이게 없다면 아내에게 그것은 오뎅 없는 떡볶이고 라면사리 없는 부대찌개일 겁니다. 남편으로부터 애정과 사랑을 느낄 수 없는 결혼 생활, 그래서 외로운 생활. 아내는 내가 이 집에서 가정분가하는 그런 회의가 들기 시작하죠. 남편이 몸을 요구할 때 마음 같아서는 매정하게 뿌리치고 싶지만 이거라도 안 해주면 바람필지도 모르니까 에이 우는 놈에게 떡 하나 쥐어지는 심정으로 기꺼이 의무방어전을 치러줍니다. 아내 이런 심정도 모르고 남편 뒷단에는 아내를 위해 자기가 애써 의무방어전을 치러줬다고 착하게 빠지기도 하죠. 그지? 아내가 그냥 시체처럼 누워서 몸만 대줬는데 무슨 남편이 의무방어전을 지가 치러줍니까? 아내가 치러진 거지. 에이, 그냥 남자는 아내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몰라요. 남편이 밖에 나가 낯선 여자에게 아주 과하게 친절한 모드로 돌변하듯 아내에게도 밖에서 마주치는 남자들은 친절하고 자상합니다. 아내랑 얘기라도 할라 치면 이놈들은 남편과는 달리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어주며 공감을 표시하거든요. 아, 아내는 이 자상한 낯선 놈에게 마음이 끌리고 호기심이 생기네요. 잠깐이라도 저놈과 몸을 섞는 그런 상상도 할지 몰라요. 연애 시절 남편에게서 느낄 수 있던 그 진함철, 강한 그 진함철이 이 낯선 남자에게서도 느껴집니다. 마음이 강하게 끌어당겨지는 것을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내에게 있어서 애정 표현은 남편과의 친밀감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관계를 단단히 붙이는 접착제입니다. 남편이 애정 표현을 해주지 않는다면 아내는 남편의 관심을 못 받고 있고 남편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고 느껴지게 되죠. 그러면 결혼 생활에 회의를 품고 남편 사랑에 대한 의심이 시작됩니다. 가정의 큰 불행이 이렇게 작은 의심이 싹 트면서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해요. 아내는 남편의 사랑과 관심을 원합니다. 결혼 생활이 10년, 20년, 30년이 되어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서 마음을 접둔다는 것은 이혼뿐만 아니라 정서적 이혼, 맞바람, 결혼을 뜻하기도 하니까 남편의 관심과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어야 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모든 것이 노력 없이 얻을 수 없듯이 결혼 생활의 행복 또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오늘 하루 남편분들의 노력을 재점검하고 심기일전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